호남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여수의 김성곤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당 혁신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보도에 김종태 기자입니다. 여수갑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새정치연합 4선의 김성곤 의원. 당 중앙위 의장이며 호남 최다선 의원인 김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화합과 혁신에 조그만 걸음이 되고자 지역구 출마를 내려놨다고 말했습니다. 호남 최다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표 몇 장 더 얻으려고 바삐 뛰는 모습이 미안하고 한심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. 김 의원은 또 자신의 공약 사항이던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미진한 부분도 자기 책임이 크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저희 당에 제가 보원하는 길은 내년 총선까지 저희 당의 화합을 위해 저의 온몸을 태우는 일입니다. 김 의원은 앞으로 당의 재동포위원장으로 200만 재유권자를 챙기고 내년 각 지역구 해외 투표에서 당 후보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다만 당에서 수도권 13 지역 출마 등에 차출한다면 그것까지 피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19대 의회에서 호남 지역 4선 의원의 중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호남 물갈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.